자, 구애 모의고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애 모의고사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문제 하나하나씩 보죠. 1번, 일정한 온도에서, 자, 일정한 온도 밑줄 치시고, 다음 반응이 평형을 이룰 때 그랬네요.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일정한 온도라 그랬으니까, 평형상수 값이 결정이 돼버리면, 어때요? 평형상수 값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평형이 이동한다 할지라도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1번. 수소기체를 첨가하면 평형상수가 커진다. 요딴 식의 말은 다 틀린 거죠. 그죠? 농도가 변한다 할지라도 평형은 이동하지만 평형상수에는 절대 변화가 없다. 그죠? 언뜻 보면 수소기체를 첨가하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니? 정반응이 우세하니?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할 것이니까. 어떻게 된다? 폐형상수가 커질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폐형상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각인을 시켜놓으셔야 됩니다. 2번 아이오디나 수소기체를 첨가하면 폐형상수가 같은 패턴이죠. 그죠? 틀린 얘기고요. 3번 폐형상수는 일정하나 반응속도 V1과 V2는 서로 다르다. 화학폐형의 기본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온도에서 정반응속도와 역반응속도가 같아서 외부에서 볼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 자, 3번 뒤에다가 V정과 V역이, 거기선 지금 V1과 V2는 어떻고, 같고, 얘는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닌 상태예요. 이것도 선택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4번. 평형 상수는 일정하고, 반응속도 V1과 V2는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0이 아니다까지 좀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찾습니다. 괜찮겠어요, 여러분? 네, 좋아요. 1번 문제도 아주 깔끔한 문제니까 이 문제 좋고요. 자, 2번. 별표합니다. 물 속에서 탄산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온화되며 각각의 이온화 상수 Ka1과 Ka2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단계. 자, 뭐 이렇게 돼서 Ka1이 4.3 곱하기 12-7 승이고 그 다음에 2단계 Ka2는 4.8 곱하기 12-11승일 거예요. 됐나요? 자, 얘는 그 다 양성자 산이기 때문에 브렌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에 의해서 H2CO3는 산. 얘는 무슨 산이에요? 아니, 정의. 아, 당황스럽게 만드네. 어우, 너무나 태연하게. 약산. 어우, 좋습니다. 약산도 맞죠? 그죠? 이 정의에 의하면 무슨 산이에요? RNUS의 산. 그죠? 난 아산을 기대했는데 약산, 그래서 좀 놀랐어요. 자, H2O는 뭐죠? 브렌스테드로울이 염기. HCO3-는요? 브렌스테드로울이 염기. H3O+는 브렌스테드로울이 산. 네,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2단계도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겠다. 전체 반응 이렇고요. 자, 위 반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단계 반응에서 HCO3-는 산으로 작용한다. 어때요? 염기로 작용하는 거죠. 1단계 반응에서는요. 2단계 반응에서 CO3-의 짝산은 H2O가 아니라 HCO3-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H2CO3는 H3O+보다 강산이에요? 자, 산의 세기 결정해 봅시다. 누가 제일 강산이에요? H3O+, 그 다음은 H2CO3, 그 다음은 HCO3-. 그죠? 아, 이제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군요. 그 다음에 CO3-는 H2O보다 강한 염기다. 어때요? 맞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염기 순서 한번 결정해볼까요? 누가 제일 강염기? CO3-, 그 다음은 HCO3-, 그 다음은 H2O. 괜찮습니까? 이렇게 산의 세기, 염기의 세기의 상대적인 세기도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구리는 환원되었다. 맞나요? 그렇죠. 구리 이온이요. 이론이 아끼면 안 돼요. 그죠? 구리 이온이 환원되었어요. 구리 이온이 환원되었다. 또는 만약에 이게 나왔어. CuSO4 ZN